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박 5단원에 있는 토론하기,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한가? 라는 글을 한번 핵심 정리를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글은 토론문이에요. 토론은 상호 경쟁적인 말하기로 찬반으로 나누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논제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논제는 평서문에 긍정 문이어야 돼요. 자, 특징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문제, 동물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입론, 반론, 반박, 최종 변론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론자들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된 걸더 보면, 찬성 측은 동물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 측은 동물원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동물원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가두어 놓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토론의 각 단계에서 토론자가 하는 일 먼저 입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요. 반론은 입론에서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서 논박을 해요. 반박은 앞 단계에서 반론에서 제기된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 허점을 찾아서 논박해요. 최종 변론은 앞 단계, 반론과 반박에서 내세운 내용을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요. 자, 상대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상대 측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야 해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